나비효과예요. 이거 최나비효과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 생각 이런 거 같아요. 그 나미 그 트위치가 물광을 맞으면서 물광을 맞아 공중에 잠깐 뜨잖아요. 공중에 뜨는 거 그 위치를 뭐 거기에 도발을 넣었는데 사실 그 발 밑에 뜨단다 말이야 도발을. 도발까 잘못 나가면서 아니 그러고도 딜그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같았거든요. 그냥 네. 쫓는. 거기서 소나 힐 한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과유불급입니다. 네, 잡은 거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어차피 나더스가 커버하고 있으니 거기 잡히지 않겠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장면? 볼까요? 이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런 딜교환을 시도한 것 자체가 쉔이 못 올 거라는 가정을 했는데 그 와중에 체크하고 넘어왔어요. 이거 진짜 이거 좋았어요. 타지까지 거는 것도 좋았고 정화로 풀었고 정화 풀린 거에 물감도 나오고 정말 좋았어요. 위쪽에 아 있어요. 역시 그 어? 도발 들어갔는데요? 어? 그러네요? 도발이 풀리고 아유 약간 제압되었어. 글쎄요 도발이 들어갔는데요. 물감 끝날 타임에 도발이 들어가니까 도발이 살짝 금방 풀린 느낌이 그게 되죠? 정화 끝나고 나서의 그 아 예, 효과 감소 때문인 것 같죠? 맞네요. 아 그렇죠. 쉔도 아마 도발이 레벨이 높지 않지 않을까. 아 도발은 레벨에 비례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고정이긴 한데 네네. 그 정화의 옵션 보면은 아 예 네, 정화 옵션을 보면은 자. 정화 쓰고 3초였나요? CC 감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네.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다시 돌아왔네요. 어, 아 그리고 케넨이 그 내려오다가 제대기가 끊겼네요.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렇게 좀 렉이 걸리는 현상은 저희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차서 다음부터는 원활한 게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일 들어가고요. 일단은 선수들을 게임 진행하는 데는 좀 지장이 없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기는 엘자임이 많이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일단 케넨이 지금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오면서 탑은 완전히 지금 네 폭발시켜버렸죠. 네, 쉔이 다가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됐고 바텀도 역시 트위치가 3킬 가져가면서 주도권 가져왔고요. 자동적으로 미드도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레이노 선수가 진짜 잘하네요. 미드 빅네요. 네. 아 밀었어요. 네, 이러면 지금 리산드라가 라인 밀고 로밍이 가능해지거든요. 그 리산드라의 로밍은 벽을 넘기 때문에 또 위협적이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이니시에이팅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에 불편함을 드리는 점 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LGIM이 누누의 어떤 카운터 정글과 여러가지 초반 네네.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바텀의 더블킬 등등의 이유로 LGIM 1팀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약간 위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전 경기에서 누누의 템트리 중에 좀 그 오라 군난의 방패 솔라리 쪽이 이제 빠졌던 게 이번에는 사실은 저기 완전 물 데미지다 보니까 크게 타격이 없거든요. 전 경기와는 다르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그만큼 엘자 입장에서는 누누가 개인의 탱키함을 담보로 한 저런 파스쿠네 가복 같은 저런 아이템을 무식하게 빨리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죠. 지금 누누가 말해도 탱크죠 탱크.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케넨도 존냐의 모래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이거 네 보시고 케넨이 보이자마자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지훈 선수. 둘 다 되거든요. 저렇게 제드가 무식하게 물고 들었을 때 제드에 써도 되고 얼음 무덤을 셀프로 써도 되고 제드 입장에서 리산드라 정말 까다롭죠. 결국 나서스의 선택 푸시를 빨리 지금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누누의 어떤 초반의 전략 성공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좀 실패로 보입니다만 그렇죠. 뭔가를 해보기 전에 말린 느낌이라 아파요. 뒤에 지금 중에서 존냐 나옵니다. 케넨 같지 않은 딜. 트위치. 아 이거 자 모란 검도 있어요. 트위치 모란 검 전면 유치화 유치화 빠졌어요. 나스 유치화. 단순히 그 은신한 걸로 스펙 두 개 뺐죠? QR로 DF를 뺐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네. 자 일단 지금 쉔 궁이 있긴 합니다만은 쉔 궁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지금 상태예요. 한타에서는 크게는 탑을 먼저 밀었고.
알고 있었어요. 전멸 없는 남이죠 이거는. 무리가고 크레센터까지 확실하게 잡아냅니다. 챙고까지 빠졌습니다. 쉔이 지금 탑에서 스플릿을 하고는 있는데 네. 템이 아직까지 그 태양불꽃 막 또 하나로 그냥 어떻게든 좀 분위기 반전을 시켜보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챙궁 없으니까 우리 그냥 미드 2차 밀어버리자 에자인짱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나마 다이브를 통해서 싹 쓸어버렸네요. 제드와 나서서 잡아내고 2차 포탑까지 미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7천 골 차이가 나고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18분 20분이 대기 최대기 알아내지 7천 골드 네. 네. 7천 골드 차이가 나고 있네요. MVP 플루가 너무 힘든 점은 챔피언 구성을 보시면은 뭔가 폭발적으로 변수를 만들 챔피언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드를 제외하고는 뭔가 상황을 만들만한 챔피언이 없거든요. 좀 변수를 깨물만한 그런 챔피언이 없다는 거. 그리고 방금 장면에서 네. 최악의 선택이 돼버린 거는 쉔마저도 탑 스플릿을 포기하고 미드를 방어하러 왔었는데 그 전에 뒷북치는 골이 돼버렸거든요. 타워도 멀쩡한 거야 탑은. 그런 동안에 소나 연장약으로 맥 컨트롤 주도권 가져오고 있고요. 남이 너무 가난하죠. 누누는 란두인의 란두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레가버까지. 네. 거기다 지금 케넨 리산드라가 쌍조냐 타이밍입니다. 문제는 케넨이 또 가면까지 들고 있다는 게 큰 문제점이죠. 이제 네. 딜이 다시 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 자, 실적인 면으로 네. 중간중간 게임이 약간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점 다시 네네.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대한 뭐 원인을 찾고 조치를 해서 네. 다음부터는 시청하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수들은 경기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뭐 현장에서 저희 파견한 감독 심판들이 뭐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차원도 있지만 선수들이 경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시고 좀 경기 시청에 불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가 이제 속행이 되면 또 화면을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IM이 뭐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 자 MVP 블루는 대단한 위기입니다.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이제 이번 시즌에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더 큰 거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롤드컵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오랫동안. 네. 좀 오래 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MVP 블루로서는 지난 시즌 MVP 5존의 우승이 네. 본인들에게 좀 많은 동기부여나 어떤 자극이 됐을 만한 그런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MVP 5존은 이제 챔스에 남았고 MVP 블루는 이제 NLB로 합류한 상황에서 여기서 사실 좋은 성적 거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롤드컵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들은 그리고 GSG로 어찌됐든 NLB 그 우승 서킷이 있기 때문에 이번 NLB에서 좋은 성적 거둬서 플레이오프 하단부라도 좀 진출해보자 뭐 이런 목표 의식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까지 결과는 분명히 MVP 블루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타이밍이겠죠. 그렇습니다. 경기는 지금 속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 한번 화면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I 해밀팀 오늘 경기 내용만 본다면 일단 굉장히 성공적인 네. 리빌딩이었다 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파라고 선수가 원딜에서 탑으로 갔지만 탑에 어떤 구멍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안정적이었어요. 오늘 처음 출전한 선수들 미드, 서폿, 원딜 네. 모두 다 굉장히 안정적인 특히 원딜 같은 경우는 눈에 많이 띄어요. 네, 네. 특히 뭐 원딜러인 바이올렛 에이드 선수는 뭐 초반에 약간 무리했지만 그런 플레이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면서 안정감 있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레인오버 선수의 맹활약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LGIMLT 혹시라도 오늘 승리를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승리를 거두면서 8강을 진출한다면 8강에서 누가 붙더라도 좋은 경기력이 예상이 됩니다. 네. LGIMLT과 MVP 블루 C조에서 과연 누가 올라가게 될지 현재 두 번째 경기 진행 중이고요. LGIMLT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00 차용 정도 나고요. 그냥 궁극을 예, 써버리죠. 네. 아 누누 아니 지금 제드 딜을 전혀 아파하지 않고 있죠? 네. 누누가 지금 란두인 란두인의 예언이기 때문에 야, 시간 대비 성장도 너무 잘해서 오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근처에 남이 있네요. 오! 오! 자 이거 아 그대로 전사 이제 여기 조명 흘리고 누누만 살아가도 이거는 괜찮아요. 누누만 살아가도 괜찮아요. 누누 왜냐면 바텀 타워를 지금 너무 찐찐해요. 잡는다더라 바텀을 밀거든요. 서린 가죽이 무슨 방탄 실드예요. 바텀을 밀고 2차를 밀고 있어요. 네. 빼야 됩니다. 결국 케이틀린 남겨놓고 빼야 될 것 같은데요. 후시도 금방만 밀거든요. 게다가 지난 더블 킬도 아니었고 나서서 잡으면서 본인들 킬 내준 거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거 한 명만 와서는 막기 좀 쉽지 않죠? 어 위쪽에 그 뛰어 올라오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포탄 뛰어요? 에자인도 지금 아는 겁니다. 싸움 이긴 거 알아요. 도발. 나스 부었고요 지금. 오히려 파고들어서 제드도 지금 궁이 없지 않나요? 아 제드도 지금 문제는 트위치죠. 와 그 방금 전멸 지금 좋았고요. 이상다 조냐 조냐로 점화 흘리고요. 장판 오늘 불길로 마무리. 자 하지만 문제는 서로 킬을 주고 받았고 포탑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억지 포탑이요. 아 이것도 놓치네요. 뒤로 빠집니다. 글골이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9000골까지 그동안에 캐넨도 좋냐 리산드라 좋냐 저 단순히 따로따로 썼지만 네. 한타 5대5 싸움에서 네. 저 둘이 저렇게 좋냐를 쓰면서 생존력 높이가 5로 끈다면 한타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리산드라가 좋냐가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바로 라바돈의 죽음모자 가져오면서 이제 딜적인 부분 측면을 신경 쓰고 있고 나서스랑 유니폼을 비교해보면 딱 지금 경기 분위기가 나오죠. 나서스 코어템이 신발 말고 없습니다. 그냥 누누는 근데 고대걸매 영연의 란두인이거든요. 제드는 누누 잡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신발 간만 쳐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차이가 지금 말도 안 되게 글로벌 골드 8000골드 차이 나고 있습니다. 쉔도 지금 너무 못 컸고요. 아까 쉔이 이제 트위치 리산드라 1.4에서 돕는 곧 방어전에서 결론이 나왔죠? 지금 탱킹이 안 된다. 그쵸. 저 발언도 트라이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누누가 갈까 무서워서 해놓는 발언 체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누누가 때맞춰 예언자 예언을 사왔어요. 자, 이제 더욱더 걸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LG아이밀팀. 이제 거의 뭐 분위기가 크게 휩쓸리지만 않는다면 네 그대로 8강 진출이 거의 다 이제 눈앞에 보이거든요. 네 실제로 상대 챔피언 조합들이 뭐 위협적인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뭐 제드 정도가 네. 4킬 만들어내면서 잘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제드를 지금 막을 만한 챔피언들이 또 많이 있어요. 존냐가 두 명이나 있고 의외의 뭔가가 나올 챔피언이 없습니다. 다 약간 좀 뻔한 챔피언들이 남았거든요. 수준입한 제드의 속대 정도만 딱 의외성이 있고 나머지 다 그냥 계산 범위 안에 있는 챔피언들이요. 그 제드는 리산드라에 쳐다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리산드라가 앞에 쓸어버리고 소나 크레센도만 아끼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나가 탈진 크레센도만 걸어주면 제드 할 게 없어요. 아와드를 다 보고 있어요. 탑 쪽에 캐넬을 노리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바론 쪽에서 계속 서성이는 양팀. 무리한 바론 트라이만 안 하면 돼요. 사실 지금 무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어? 자 이거 잘리는데 누누 누누 버텨요! 누누 안 죽어! 누누 안 죽습니다! 남이 죽고요. 일단 남이 죽고 누누 안 죽어! 아 죽지 않아! 버티는거 봐요. 야 누누 죽었어요. 누누가 더블도 바로 겨우 죽였죠. 다 죽습니다. MVP 볼로 득템 챔까지 마무리. 아 여기서 네 예 간주연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서 타이밍 좋은데요 중단이 됐네요. 네네. 타이밍 주요 전투는 저희가 확인을 하는 데까지는 네. 네.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한타가 LG아임이 3명을 잡아내면서 네. 좋은 한타를 벌이면서 좀 승기를 잡는 그런 장면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현재 관전 쪽 좀 오류가 있는 부분 다시금 사과를 드리겠고요.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집가 오신 분들도 안타까움에 지금 약간 표정이 좋지 못한 부분 저희가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해서 안타까운 게 키보드일 수도 있죠. 네
이런 문제가 네. 네. 이런 제가 볼 때 그거 같은데 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경기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세 자체는 지금 LG 1팀이 거의 다 8강 진출을 뭐 제가 보기에는 90% 정도 네네네. 네. 가져온 모습이에요.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MVP로 기적의 어떤 그 나올 수가 역전이 있을지 역전이 나올 수 있을지 네 뭐 이럴수록 더 뭐 역전은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자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챔스에서 이제 다음 주에 경기를 펼치게 되는 SK 중원이죠. 네. 누구나 워낙 잘 버텼어요. 네. 누가 뭐 몇 개 맞고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거 치네요. 아직 도구로 마무리. 빨간 팀 더블 킬. 마침 또 블루가 나와주고요. 블루의 블루. 네. 전리품이네요. 그리고 어? 아 왔습니다만 깜네요. 와드가 저렇게 삼각편대로 딱딱딱 박혀있었는데 빈 공간으로 그냥 쑥 뚫고 왔어요. 자 바텀쪽 어떻게 포탑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MVP 입장에서는 뒤로 돌아가면 라일라인 어? 어? 야! 그래도 이야 칼 같네요 스킬 운영하는 게 이지훈의 감각 네 이건 좋았어요. 아까 덧받는 걸 봤기 때문에 이쯤에서 귀환을 타지 않을까 라 체크를 했죠. 올라가는 부시 쪽에는 또 와딩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준 선수의 감각이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케넨은 그 사이에 집에 가서 이제 라일라이 전사했기 때문에 라일라이를 구입을 해줬고요. 케넨이 지금 딜도 너무 세요. 그렇죠. 이번 경기도 아까 리산드라가 한타를 끝냈던 것처럼 케넨 리산드라 같이 들어가면 그냥 쌍욕습니다. 케넨이 탱킹력도 지금 꽤 되는 빌드라서 이거 미드빌드 힘들어요. 누누입니다. 누누와 케넨이 받는 시너지가 엄청나겠네요. 지금 어떤 한타에서의 시원시원함은 역시나 그 장판 조합이거든요. 그쵸. 어? 저런 거 하나하나 좀 부담 될 겁니다. 저런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쿨이 빠지면은 네, 그냥 90까지 치고 들어와서 될거예요 이거. 란드윙까지 터졌어요. 헤일 도발. 그나마 헤일 도발. 아니 리산드라 공 살아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잡히면 결국 손해거든요. 네. 잘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헤일 빠졌고요. 케이트의 전면이 없다는 거. 헤일 공이 좀 훨씬 더 약간 부담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네 케이트의 전면도 빠졌어요 지금. 바론 갑니까? 바로 낚시합니까? 이거 바로나시가 좋은 게 리산드라는 이니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싸우고 싶을 때 언제든 싸울 수 있거든요. 네 이거 그냥 상대 불러놓고 뒤돌아서 확 덮치면 되는 구도죠. 네 아 미드 압박이라도 하고 싶은데 바로 막으러 오네요. 낚이질 않네요 LG. LG 지금 감이 살아있습니다. 촉이 살아있어요. 이것도 끊길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무식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아, 나머스 같아요 무슨. 상대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대책 없이 밀고 들어오거든요. 이니시의 팀이 아니고 그냥 아리산드라 위치. 네 일단 시도하면서요. 아 이거 그냥 줘야겠네요. 들어가기 부담 되죠. 줘야 돼요. 미드라도 밀어야죠. 네 최바턴이고요. 바론 가져갑니다. 먹고요. 먹고 바로 방어. 리산드라 두는 거 잘 봐야 돼요. 이거 못 미나요? 설마? 미니 밀리다만 밀고 난 다음이 중요하겠죠. 밀었어요. 네 이러고 바로 LG하면 미드로 갑니다. 한참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MVP는. 네 귀환 타서 오든가 바텀 밀어도 돼요. 지금 사실 바텀에 포탑이 바텀에, 없기 때문에 네 탑 없죠. 부담스럽지 않게 바텀을 가도 됩니다. 밀어놓고 일단 좀 때려. 와 누누 일단 탱크하게 가네요. 인간 탱크예요. 인간 탱크. 와, 지금은 이거 밀립니다. 피가 안 달아요. 진짜 세네요. 와 어? 지금 방금 투어 데미지 하죠. 나스 독점 나스 독점 나스 맞았어요. 잘못 돌았습니다만 나비 전사 트레센도 트레센도 대박이고요. 신 전사 트위치 생생합니다. 트위치 생생합니다. 전면 케이틀린이에요. 여기서 경기 마무리되는 그림이거든요. 끝나겠는데요 이거는. 케이틀린 나오려면 40초입니다 바로. 네. 버프 있는 상태예요. 제가 금방 채워요. 누누가 또 아직 반피예요. 그 탱킹했던 누누가 아직 반피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는 경기 네. 결과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VP 블루가 LGIM에게 패배. LGIM 팀이 오늘 팀 MB 그리고 연달아서 MVP 블루까지 잡아내면서 네. NLB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참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불리한 위치라고도 할 수 있는 네. 팀NBA의 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감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리빌딩된 멤버한테 결국 제일 필요한 게 실전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 실전 경험을 오늘 안에 모두 좀 빠르게 체득한 LGIM이 많은 걸 가져가게 됐네요. 자신감을 키웠어요. 굉장히 큰 부분이군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또 LGIM 팀의 이 정글에 들고 있는 레인오버 선수 기존 어떻게 보면 오늘 새로 처음 공식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을 잘 이끌면서 바라보 네. 선수와 함께 정글을 또 잘 이끌면서 1, 2경기 모두 캐리하면서 네.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파라곤 선수의 탑 리빌딩도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챔스에서 이제 SK텔레콤과 그리고 지니어 패커스 거기서 이제 패배하는 팀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팀들도 혹시 내려오게 된다면 네. 이 LGIM 1팀 좀 잘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확실히 뭐 새로 합류한 선수는 또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도 많이 염두를 해서 오늘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아무튼 LGIM 1팀은 8강 진출 성공에다가 리빌드까지 성공이라는 점 확인해 봤네요. 자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 보고 D조 경기 예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경기 팀 MB와 LGIM 1팀 팀 MB가 2경기까지는 또 1대1 동점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만 네. 3경기 LGIM 1팀이 기분 좋게 승리 가져가면서 진출전 여기서는 2대0 깔끔하게 이겼어요. 반대로 말하면 MVP 블루도 좀 뭔가 지금 자극이 좀 필요한 시기다. 그러다가 네.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어떤 의구심을 자하게 했고 LGIM 1팀 리빌딩과 여러가지 포지션 변화를 통해서 성공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작 기조가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네. 먼저 팀 에일리어웨어와 LGIM 이 팀이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거기서 승리하는 팀이 MIG 블리츠와 맞붙게 됩니다. 팀 에일리어웨어와 MIG 블리츠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연이 있는 그 오프라인 예선 관련된 그런 시나리오가 또 있는 팀들이고 LG 1팀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만큼 또 이 팀 오랜만에 라자 선수가 컴백한다는 소식도 있으니까는 기대를 해본 직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여러분들 8강의 마지막 탑승 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에 펼쳐지는 기가바이트 주말에 처음으로 펼쳐진 네. 오늘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C조 경기까지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A, B조에 이어서 C조에서는 LGIM 1팀이 8강에 안착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 상관없이 좀 경기 보시는데 불편함을 드린 점은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네.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IM 1팀이 8강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저희는 12강 D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군 김우중 그리고 도움 말씀에 강승현 하광석 해설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